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가 면역성 질병. 들어보셨어요, 혹시? 예. 네. 이거는 뉴 스타트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들어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이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이제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을 올바로 이해를 하면 이 뉴 스타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전자는 뜻에 반한다. 그렇죠. 유전자는 뜻에 반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그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유전자는 글자이기 때문이다. 글자라는 것은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뜻을 내 마음 속에 받아서 담느냐, 선택해서 담느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 내 세포의 유전자는 글자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뜻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는 뜻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 뇌파가 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뜻이라는 것은 그 속에 뇌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뭐가 있다? 힘이 있어, 에너지가. 그래서 뜻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우리는 무슨 에너지라고 부른다? 영적 에너지. 야들을 우야꼬, 참아. 참말로. 그래서 우리는 아주 위대한 법칙을 발견했다. 영적 뜻이 가지고 있는 영적 에너지가 뇌파를 만드는 그 전기 에너지, 그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예. 네.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가 좋은 영적 에너지일 때는, 좋은 영적 에너지는 어떤 뜻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진선미, 그리고 무조건적 사랑. 그 다음에 나쁜 에너지는 그 생기를 막는 나쁜 에너지, 우리의 뇌파를 베타파로 나쁘게 변질시키는 나쁜 영적 에너지는 거짓, 악, 더러움. 그 다음에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뭐예요? 눈물의 씨앗 같은 사랑, 조건적 사랑, 그런 것이 나쁜 영적 에너지로서 좋은 영적 에너지인 그 생기, 그 무조건적 사랑, 진선미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인 그 에너지, 영적 에너지를 막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영적 에너지,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영적 에너지를 막는, 그 생기를 막는, 생명 에너지를 막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악령의 에너지. 예, 그렇죠. 왜? 아까
착한 거니까, 선에 반대니까, 선 속에는 생명에너지가 있고, 생기가 있고, 악은 그래서 너무너무 악한 일이 생긴다든가, 너무너무 내가 믿었던, 진실한 줄 알았던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어? 기가 너무너무 막혀서 기절할 수도 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면. 자,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는 철저히 뜻에 반응한다. 자, 근데 이제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을 올바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이해가 됩니다. 자, 자가 면역병은 무슨 병이냐면, 병명대로 면역병입니다. 면역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몸의 면역을 책임지고 있는 면역세포들의 종류가 많지만, 면역을 총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다른 면역세포들, 무슨 뭐 NK세포니 무슨 뭐 이런 다른 백혈구들 총 지휘하는 그 면역세포가 바로 여러분이 배우신 T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T세포가 면역세포인데, 이 T세포에 변질이 생겨서 생기는 병을 면역병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냥 면역병이 아니고 무슨 병? 자가 면역병. 즉, 나의 T세포. 내 자신 몸 속에 있는 T세포가 변질이 돼서, 나에게 T세포가 병을 일으키는 그런 병을 자가 면역병이라고 그래요. 참, 그거. 그렇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T세포를 만들 때는 절대로 나에게 병을 일으키라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고, 내 몸에 어떤 암이라는 병이 생긴다거나 바이러스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거를 죽여서 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T세포를 만들었어.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T세포라는 세포 속에 하나님이 유전자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는 경우에는 암세포를 죽이도록 그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암세포를 죽여버려가지고 내가 암이 낫도록 그런 계획으로 하나님의 그런 뜻으로 T세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T세포로 하여금 우리 몸에 병을 걸리게 하려고 만들지는 않은 희한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내 자신에게 병을 일으켜.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누구의 뜻일까? 내 뜻이야. 그렇죠. 그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반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선택이었어. 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누구가 나에게 아주 고약한 짓을 했을 때 너무너무 밉다, 증오한다. 증오하고 참 너무너무 미워하면 내가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죽을 지경이야.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아주 미워한다면 결국 나는 스스로 뭐를 선택한 거예요?
유전자 꺼지기로 선택한 것이고, 유전자 꺼지기로 선택했다면 그건 내가 살기로 선택한 거요, 죽기로 선택한 거예요. 네, 그 죽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선미 반대쪽, 무조건적 사랑의 반대쪽을 강력하게 선택하면 그건 내가 나를 어떻게 죽이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내 뜻이야. 내가 선택한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나의 뜻에 따라서 T세포가 변할 수 있어. 아시겠죠? T세포가 변해서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 조심해야 된다고. 예. 이 마음 속에 내가 정말 좋은 뜻만을 담아야 돼. 안 그러면,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나한테 나쁜 짓을 한 놈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그거는 옳은 일이야. 그 자식이 그런 짓까지 했으니까 네가 미워하는 게 옳아. 그러나 어디서는 옳지 않아요? 무조건적 사랑의 관점에서는 옳지 않아요. 네가 나에게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는 미워하는 것이 옳다. 라는 생각은 그거는 조건적 사랑이 오를 때만 그게 오라요. 그렇죠? 왜? 조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니까?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해주면 내가 사랑할 것이고, 안 하면 뭐예요? 사랑 안 하고 미워할 수 있다. 네. 그런데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막 미워하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나 그년이 미워 죽겠다. 그러죠. 미워하면 죽겠는지 다 알면서 죽겠는 짓을 하는 거야. 그게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니까 결국은 우리는 미워하면 어떻게 되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어. 유전자 꺼지게 되어 있어. 네. 그래서 우리는 아하, 이 유전자를 보면 역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면, 그리고 내 마음 속에 그 조건적 사랑을 점점 몰아내고, 그러면 유전자가 점점 생기를 받아서 켜져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돼요. 그 참 놀라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운 뜻을 마음에 품을 때 나의 뇌파는 알파파가 변질이 돼서 베타파가 되고, 너무너무 미우면 감마파가 되고, 그러면 그렇게 내 뇌파가 변질될수록 내 유전자는 자꾸 망가지고 꺼지고 한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사실은 미우면 우리가 어떻게 분노하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가르치던 그 가르침이 있어요. 일소. 한번 웃으면 일소. 그 다음에 한번 웃으면 일소 한다. 그 뭐예요? 젊어진다. 그리고 일로 한번 화내면, 노하면 일로 한번 늙는다. 이게 딱 돼 있어. 우리 조상님들도 그걸 알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참, 그, 여러분 마음대로 화내면 안 돼요. 화내면 그거는 어쨌든 내 손해야. 유전자 차원에서 내가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만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화 많이 내는 사람들이 병이 많아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암 환자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화를 안 내. 속으로 화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 환자들은요, 참, 사실 암 환자들은 대부분이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 안 착하고 약한 사람 별로 없어요. 네. 특히 뉴스타트에 오는 암 환자들은 더더욱 착해. 그리고 이 착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암에 걸렸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댕기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어정쩡하게 한 사람들은 막 하나님께 화를 내요. 하나님이 왜 내가 왜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암을 줬냐. 일단 하나님이 내가 무슨 죄가 많길래 암을 줬냐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틀렸어요. 왜? 죄가 많으면 암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렇죠? 그거는 무슨적 사랑이요? 조건적 사랑이야.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으로 배워가지고 그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죄가 많은 놈은 하나님이 암 걸리게 해서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면 저는 오늘부로 사표 내고 끝나. 뉴 스타트 안 해. 그 하나님 안 해. 그거는 악령이 여러분을 속여서 가르치는 가짜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그런 하나님을 율법주의 하나님. 이거 내가 시킨 대로 이게 율법이야. 이거 안 지키면 너는 벌 줄 거야. 이런.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구약 성경에 그런 하나님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본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드러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왜 구약 시대에 그렇게 예수님하고 다른 조건적 사랑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나타나냐? 그거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잘 배우시면 그 당시 인간들의 뭐예요? 그 도덕적, 영적 수준이 어떻게? 너무 낮아서. 무조건적 사랑을 처음부터 가르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가르쳤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그래요? 율법을. 그 율법은 불완전했다. 그 율법을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라는 말은 조건적으로 보이는 율법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어떻게 다 용서해주고 그 죄로 죽어야 될 그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자신이 죽어주는 거야. 아시겠죠? 이때는 박수 한번 쳐야 돼, 이제.
그런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 네. 자꾸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암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다른 사람, 사실 여러분들은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법이 있어야만 되는 사람은 참 힘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법이 있거나 없거나 뭐요? 다른 사람 해칠 사람들 아니잖아. 그렇죠. 도둑질 할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면 이제는 법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 구약시대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의 진짜 모습은 어떻게? 저 십자가에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아, 그 무조건적 사랑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더 이상 사람 죽이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이런 거 이런 법이 있어야 될 뭐예요? 필요가 없어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러분이 그 가지는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은 암 환자들의 성격상 특징이 이런 겁니다. 완벽주의자들이야. 뭐를 적당히 일을 하고 때려칠 수 없는 분들. 예. 네. 그다음에 또 뭐예요? 책임감이 철두철미. 자기가 맡은 책임. 그러니까 자기 일을 자기가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트레스 받아. 그렇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일 시켜 놓으면 적당히 해 놓고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아.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직장에 있어 보면 속상하지.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일을 이 정도 처리를 해서 나한테 넘겨줘야 내가 잘 할 수 있는데 아 이게 해놓은 거 넘어온 거 보면 이게 막 엉망이야, 허지부지하게. 그러면 이 저 친구가 해야 됐던 일을 뭐요? 내가 또 다시 다 해야 돼. 그러면서도 또 그리고 나는 철저히 내 책임을 완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암 걸린 사람들의 특징은, 남에게 해를 어떻게 끼치는 게 그렇게 싫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착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아시겠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옛날부터 아,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릴 때부터 칭찬을 많이 들어온 사람들이요. 그렇죠? 예. 칭찬 많이 들어가지고 끝까지 착해 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착하기, 이 세상에 착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착한 데는 뭐도 속하냐 하면, 남들이 나한테 해를 끼쳐도 어떻게? 안 싸워. 안 싸우고 혼자서 괜찮다 그래 놓고 혼자서 속상해 죽겠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암 타입, 저도 암 타입이에요. 이 암 타입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모르게, 남 모르게.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혼자서 이 속으로 유전자가 많이 꺼지는 사람들. 겉으로 보면 참 착해. 예, 네. 그래서, 근데, 이 착한 타입을, 이
악령들은 미워합니다. 예. 네. 왜?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 건강하게 잘 살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착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착한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악령들이 더 괴롭혀. 아주 건, 안 착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배신하게 만들고, 예, 네. 이래가지고 착한 사람들이 골병 들게 만든다니까. 예. 네. 그런 걸 하나님이 다 했다. 그거는 저만의 말이죠. 아시겠죠? 그거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하고 싸워야 돼? 이 잡신들하고 싸워야지. 정신님하고, 정신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워하기를 선택해도 하나님은 막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잡신이 여러분에게 아주 나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놓고 배신하고, 예? 이럴 때 여러분이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못 미워하도록 막으시는 분은 아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막 미워하고 분노하고 유전자 막 꺼지고 이러다가 아 내가 보니까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병을 왜 하나님이 주신 병이요? 하나님 병 같은 거 안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병 같은 거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아, 문둥병자, 중풍병자 그냥 조건 없이 그냥 고쳐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네. 문둥병자가 와서 저를 깨끗이 해주십시오. 그럼 예수님 뭐예요? 너 죄 지은 거 다 물어. 그런 적 없어요. 그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 하면, 저 중풍병자나 문둥병자나 이 병 걸린 사람들은 하나,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해서 하나님이 병을 줬다고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야. 예. 예수님이 와서 그 병자들 그냥 고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병 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악령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너에게 병을 준 거니까 악령들이 준 것을 나는 뭐예요? 문제없이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이런 거를 뭐 하나님이 뭐 병을 줬다면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주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착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화도 마음대로 못 내고 싸움도 마음대로 못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속앓이를 많이 해. 그러니까 속이 많이 상하면 막 어떤 때는 죽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누가 넣어주는 마음이에요? 그게 악령이 넣어주는 마음. 그래서 내가 악령이 넣어주는 죽고 싶다는 마음을 자꾸 그 뜻을 자꾸 받아들이면 이 몸 안에서 T세포들이 만나가지고, 이봐, 우리 주인님은 자꾸 죽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럼 다른 T세포들도, 그런 것 같아. 맨날 요즘은 맨날 죽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지. 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니까. 예.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사람의 T세포 유전자가, 자기 자신에게 병을
생기게 하는 그런 변질된 T세포가 되는 거예요. 뜻에 따라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성격적으로 그렇게 내성적이 아니고 아주 밝고, 활발한, 분들에게도 자가 면역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냐면 너무너무 성취욕이 강해. 아시겠죠? 성취욕이 강해. 혹시 여기 성취욕 아니에요? 모르겠어. 그 모르겠다는 게 정직한 대답. 자, 그래서 아주 그리고 일 시켜 놓으면 잘해. 예. 그리고 막 이제 또 칭찬도 많이 받아. 미스 김한테 맡기면 끝내주게 해와. 뭐 딱 이러면 막 누구든지 미스 김 찾고 막 그러면 이 미스 김이 신나가지고 막 밤을 새도 어떻게 막 열심히 해. 그 말에 잠도 안 자고 하니까 결국 그 생활이 자기를 어떻게 너무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성취욕이 강하다든가 그런 명예욕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결국 어떻게 해 혹사시킬 때. 그럴 때 이제 이 안에서 T세포 유전자들은 아, 이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싶어한다고. 그 뜻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T세포가 변질이 돼서 자기 자신을 공격해서 죽이는 병.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변질된 T세포가 우리 몸에 여러 부위가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기관이 있는데 어느 기관을 공격해서 병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달라집니다. 관절 조직을 공격하면 뭐가 돼? 그게 관절염이에요. 갑상선을 공격하면 그게 갑상선염. 갑상선염 기능 항진증이 될 수도 있고 기능 저하증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 목은 세포. 머리 뿌리. 목은 세포를 공격하면 어떻게 머리가 어떻게 머리 뿌리 목은 그 목은이 다 죽으니까 그냥 머리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 탈모증 뭐 이런 수없이 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공격하면 건선 또는 이 눈을 공격하면 황반변성 망막박리증, 그다음에 뭐 녹내장, 하여튼 이 자가면역성 질병은 무지무지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변질된 T 세포가 어느 부위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콩팥도 공격할 수 있고 신경도 공격할 수 있고 눈도 공격할 수 있고 피부도 공격할 수 있고 그래서 병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뭐 저도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지만 의과대학에서는 왜 T 세포가 이렇게 자가 면역적으로 자기를 공격하도록 변질됐는가를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 참, 저도, 의과대학 다니면서 배울 때, 그거를 모르면 어떡해.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직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이 자가 면역병에 걸리면, 무슨 약을 주게? T세포를 죽이는 약을 줍니다. 그런 약을, 면역 억제제라고 그래. 여러분, 그 T세포를 죽이는 약을 주니까 변질된 T세포가 공격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증세가 조금 완화되고, 그러다가 이제 약을 끊으면 어떻게? 또 T세포들이 가서 또 공격하고,
평생 그렇게 약 먹고 살아야 돼. 약으로는 절대로 안 나아요. 나으려면, 그 자가 면역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서 나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낫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낫는 거예요? 뉴 스타트. 그 답은 맞아. 하여튼 여러분이 뉴 스타트 그러면 다 맞는데, 그거를 알고 뉴 스타트라고 하는지 모르고 그냥 드립다 대놓고 뉴 스타트라는지. 자, 알고 한다면 그 무슨 말이냐? 왜 뉴 스타트를 해야 돼? 자, 자가 면역병이 나으려면,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만 치유가 돼요? 자가 면역병에 걸린 이유는 T세포 유전자가 변질된 거 아니에요? 나를 공격하도록 변질돼서, 왜? 내가 나를 공격하는 뜻을 품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낫는 거예요? 변질되어 있는 T세포가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가야지, 옛날로. 그러면 T세포가 변질되었을 때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왜 있습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뜻을 변하면 유전자는 변하게 돼요.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특히 T세포는 우리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그 T세포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우리가 면역학자들이라고 그래요. 그 면역학자들의 관찰에 의하면 T세포는 마치 우리 혈액 속, 혈관 속으로 떠돌아댕기는 뇌세포의 작은 쪼가리들 같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왜? 그 말은 뇌세포와 T세포는 어떻게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돼가지고 이 생각의 변화, 뇌세포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T세포도 어떻게 아주 예민하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과 그 다음에 T세포, 이 면역을 연구하는 면역학은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면역학자들이 T세포를 연구해 보니까 이 T세포는 이 심리, 그렇죠, 마음에 아주 연관돼서요. 그래서 그리고 심리학자들도 연구해 보니까 심리적 변화에 따라서 T세포가 어떻게 예민하게 변한다는 것을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어떤 학문이 생겼냐면 심리 면역학이란 게 생겼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심리는 우리가 psychology, 그렇죠? psychoimmunology. immunology는 면역학입니다. immunology. 네. psychoimmunology라는 학문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과 T세포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면 여러분의 모든 유전자가 뜻에 반응하지만 특히 T세포는 이 심리적 변화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뭐 아무렇게나 뭐 에이 막 건강할 필요 없어. 막 건강식이고 뭐고 다 집어쳐. 나는 그냥 뭐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죽을래. 뭐
건강하려고 노력도 안 할래. 그런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T세포들이 암세포가 여러분 몸 안에 생겼을 때 뭐 열심히 죽이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부터 확실하게 먹어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의 몸 안에서 T세포하고 암세포가 만났을 때 T세포가 너 암세포구나. 너는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뭐 적당히 살겠다는데. 그래서 이럭저럭만 적당히 살래. 그런 적당주의가 여러분의 건강에 아주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도 결국 유전자들은 우리들의 무엇에 그렇죠. 선택이야. 선택이 없는 삶을 살지 마라 말이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고 내가 딱 분석해서 아 이쪽은 이렇구나. 항암치료는 이런 거고 항암치료의 문제점은 이런 거구나. 아 뉴스타트를 탁 들어보니까 아, 이건 이런 거구나. 그러면 나는 뭐예요? 이쪽을 선택할래. 이런 선택이 분명해야 돼. 선택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고 그냥 불안하기만 해. 아시겠죠? 불안은 여러분 면역 불안이라는 것은 심리입니다. 그렇죠? 불안 심리가 T세포에 아주 악영향을 미쳐. 그래서 나는 이 길을 선택했어. 그 나머지는 뭐예요? 하늘에 맡기자. 딱 이런 이런 결정력, 선택력을 행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가 면역병에 걸렸을 때, 이 면역 억제제를 그만 사용하자. 면역 억제제는 부작용도 참 많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이제, 이 부작용 때문에 참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로, 항상,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면역 억제제로 사용하는 약이 스테로이드라는 약이에요. 이 스테로이드는 부작용이 참 많아요.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아닌 다른 면역 억제제도 많은데 그 약들이 다 부작용이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 제가 아주 궁금했던 겁니다. 제가 이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이해를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희망이 생겼어. 왜 희망이 생겼냐면, 제가 옛날에는 이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분들이 뉴스타트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질문을, 그 요청을 제가 받았을 때 도움이 되겠냐? 이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뉴스타트는 생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핵심인데, 하나님의 그 생기, 그 사랑이 도움이 안 되는 데가 있다면, 이거는 뭐예요? 문제야. 그렇죠? 장기 이식받은 환자에게도 도움이 돼야 되겠는데,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는
해로울 것 같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장기, 남의 장기, 남의 간을 이식을 받았다. 그러면 T세포들은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새 간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알아챕니다. T세포들은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나 장기들이 이게 본래 내 거냐, 아니냐를 판단해가지고 아니라면 공격해서 파괴해야 돼요. 심지어는 암세포도 너무 변질이 되니까 이거는 있어서는 안 돼. 그러고 T세포가 죽이잖아요. 파괴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이식받은 장기를 공격해요. 이거 우리 거 아니잖아. 얘가 왜 여기 들어와 있어? 그래서 그 비싼 그 치료, 그 장기 이식 치료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거 2억, 3억 하는 치료예요. 그런 치료를 받았는데, 본인의 T세포가 그 이식받은 장기를 자꾸 공격해서 파괴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장기 이식 수술을 끝나고 환자에게 무슨 약을 처방해야 돼요? 면역 억제제를 처방해야 돼요. T세포를 이 장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억제시키고 그래야 돼.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내가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간암에 걸렸는데, 지금 현재 있는 간은 이제 간암 때문에 거의 못 쓰게 됐고, 보니까 간 경화도 와 있고, 그럼 이거 떼버리고 건강한 간을 갖다 이식해서 붙이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식해서 붙이면 간암이 나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갖다 붙여도 내 몸에는 암세포 있어 없어? 있어요. 암세포란 것이 간암이면 간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이제 1기, 2기 뭐 이쯤만 돼도 다 간암세포가 몸 안에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새 간을 이식해 놓으면 금방 간암세포가 새 간에 가가지고 또 암을 만들어. 그래서 뭐 기계처럼 여러분 자동차 부속품 좀 갈아 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간을 이식해 놓고 그다음에 그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아야 하니까 내 T세포가 자꾸 어떻게 억제되고 자꾸 죽어. 그러면 내 면역력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이 더 약해져. 더 약해지면 암은 어떻게 될까? 암은 더 활발해지지.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식수술이나 이런 게 이론적으로는 참 모순이 많은 치료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면역 억제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가 면역병에 걸려서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으면 내 면역이 억제돼 가지고 암 걸릴 가능성이 더 많아져. 그러니까 이 원인을 밝혀서 유전자를 회복시키지 않는 어떤 약물 치료라도 결국은 이게 모순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야, 이게 모순 덩어리야. 이게, 그러니까, 미국 가서 환자를 보고 내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고 하면서도, 이거 해봐야 낫지도 않잖아. 그것도 환자들이 물어요, 가끔. 약 처방을 해주면, 그러면
이거 먹고 낫습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 낫지는 안, 낫지는 않습니다라는 대답을 의사가 한다는 게 이게요. 참 괴로운 일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암도 그렇잖아요. 낫지는 않습니다. 항암 치료. 모든 항암 치료는 낫지 않는 치료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 항암 치료할 때 무슨 치료라 불러요? 연명 치료라고 부릅니다. 그죠? 치료 받는 게 치료 안 받을 때보다 조금 더 오래 살게, 예,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의미로 항암 치료를 하는 거지. 예, 이거는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특히 암 치유에 있어서는, 치료에 있어서는, 암,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암이 완전히 치유되더라, 라는 치유율, 예를 들어서 100명의 이런 환자가 있었는데, 이런 치료를 했더니, 그 100명 중에 10명이 완전히 치유되더라, 그런 통계가 있다면 그거를 치유율이라고 불러야죠. 치유율이라는 통계가 암치료에 있게 없게?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암치료에 통계가 있다면 무슨 뭐예요? 생존율입니다. 생존율. 암은 안 나도 안 죽고 아직도 뭐예요? 그래서 생존하고 있는 율이 몇 프로다. 이런 얘기지. 치유되는 율이 몇 프로다라는 건 없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치유란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것은, 뭐, 치유가 있을 수 있는 치료는 무슨 치료밖에 없어요? 생기, 뉴 스타트 밖에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암 치료를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면역력을 파괴하기로 선택한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치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서 나는 치유 쪽으로 가겠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뉴스타트에 오겠다. 왜 제가 깨름칙했냐고 하면 뉴스타트에 오면 뭐가 강해져? 면역력이 강해지잖아. T 세포들이 더 강해진다고. 그럼 T 세포가 더 강해지면 더 강하게 이식받은 간을 어떻게 때려 부실 거야.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해롭지. 장기 이식 수술 받은 사람들에게는. 아, 그래서 그게 상당히 제가 이게 어떻게 이 장기 이식 수술 받은 사람에게도 뉴스타트는 하나님의 그 생기가 개입해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하는 거니까 도움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뉴스타트는 장기 이식 환자에게는 모순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아주 고민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생기가 개입해서 하는 거는 모든 어떤 상황이건 간에 어떻게 다 도움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 장기 이식 수술을 받으면 도움을 못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꼬라지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주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옛날에 그 KBS 취재팀하고 같이 미국에 가서 세계 최고의 장기 이식 전문의를 만났어요. 닥터 토마스 스타즐이라는 아주 이 간 이식 수술을 제일 먼저 시작, 세계에서 처음으로 했고, 그동안 수천 건의 간 이식 수술을 했고, 그 펜실바니아주의 피츠버그 의과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세계에서 간 이식 중에 제일 힘든 케이스만 거기 보내요. 그래서 거기 그 피츠버그 의과대학은 간 이식으로는 최고 유명한 곳이에요. 그걸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갔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간 이식을 받아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면역 억제제 치료가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없을까? 예. 네. 이런 의문을 제가 가졌어요. 왜 그 의문, 그 질문을 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왜, 제가 왜 그 질문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그렇게 돼야 장기 이식 수술한 사람이 뉴스타트에 올 수가 있어. 그리고 또 면역 억제제를 어떻게 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쭉 하다가 그 인터뷰가 KBS 방송이 돼서 나갔어요. 인터뷰를 쭉 하다가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네가 본 그 수천 명의 네가 이식 수술을 해준 환자들 중에 면역 억제제를 안 먹고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냐? 탁 물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를 탁 보더니 나는 항상 면역 억제제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았다. 왜? 내가 수술해준 사람들이 면역 억제제 치료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걸 너무나 내가 많이 봤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다. 이 면역 억제제 치료를 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면역 억제제를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왜? 먹으면 막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토하고 막 배가 아프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그러니까 못 먹잖아. 그런데도 살아 있는 사람이 된 거야. 여러분, 그럼 왜 살아있겠어요? 면역 억제제 안 먹어. 안 먹고 그 사람의 T세포가 돌아댕기네. 돌아댕기면서, 이 간은 우리 거 아니네? 라고 알았으면서도 그 간을 어떻게 공격하지 않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면역학책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T세포의 성질 중에, immune tolerance, 면역 인내라는 T세포는 어떤 경우에는 공격해야 될 것을 어떻게 공격을 안 하고 그거를 인내해 줄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T
T세포의 본래 본성은 어떻게? 나무 꿈을 무조건 공격하게 돼 있어. 근데 모든 다른 환자의 그 이식된 장기는 T세포 공격을 하는데, 이런 경우, 못 먹는, 도저히 못 먹어. 그런 경우에는 그 환자의 T세포가 그 이식한 장기를 어떻게 인내해준다는 얘기야. 그렇죠? 어. 좋았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장기 이식은 했죠. 예. 했는데, 이제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데, 먹어보니까 이걸 막 토하고 난리가 나서, 안 되겠어. 그러면 이제 죽는 거야. 그러면 누구 불렀겠어? 하나님 불렀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로 T세포 유전자를 어떻게, 그래, 참아줘라. 하고, 그래서 T세포를 하여금 그 이식된 장기를 어떻게, 처부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환자 T세포를 살짝 어떻게, 변화를 시켜 주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이 변질된 인간이요.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 같은 인간을 자녀로 삼을 수가 없어요. 우리 너무너무 변질되고, 이 생각과 이 마음이 너무너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 속에는 온갖 더러운 지랄 같은 생각이, 예, 누구에게나 그래요. 이 속이, 깨끗할 수가 없어. 이상구 박사는 깨끗할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안 그래요. 근데 이런 거는 하나님하고 우리는 너무 이질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어주고, 그런 전적으로 이질적인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삼았단 말이에요. 그 삼은 것을 사도 바울은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나무 접붙이는 거. 그래서 접붙임을 받으면, 여러분, 그 나무 줄기가, 그죠? 우린 가지야. 가지로서 접붙임을 받으면, 식물도 접붙이면 살아나야 살아나요. 예, 네, 그 본둥치에서 수액을 받으면 우리도 점점 뭐처럼 변해가요? 본둥치처럼, 본나무처럼 변해가요. 예. 네. 그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지금 이 비싼 치료비를 내고, 예, 네? 지금, 간 이식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게 이제 내가 면역 억제제를 못 먹으니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뭐 의사들은 도와줄 수가 없어. 예.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T세포 유전자를 바꿔가지고, 인내하자. 인내해라. 이게 남의 간이지만은, 이거 내가 아닌 걸로 어떻게 쳐주자. 그게 이제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네. 네. 아.
그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지. 무슨 뭐 돈 많이 교회다가 돈 많이 내면 뭐 복 많이 주고 건강 주고 뭐 돈 안 내면 뭐 혼내주고 이런 조건적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그런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에서 콩팥 이식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전라북도 익산에 있으신 분인데 아직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그 많은 분들 그 이식 수술 받으신 분들 도와주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이름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이제 콩팥 이식 수술은 잘 됐어. 잘 돼가지고 이제 그 면역억제제를 먹으면서 직장 생활을 서울서 하고 있었는데 너무 너무 힘든 거야. 그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살 바에는 뭐 죽는 게 낫겠다. 너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해보느냐면 좋다. 선택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고통을 받고 살아나가는 게 이게 사는 거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결판을 내자. 나는 이제 이 약을 어떻게 끊겠다. 끊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 직장 생활도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그 약 먹고 부작용이 있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골로 들어가서 텃밭 가꾸고 내가 아주 그냥 깨끗한 공기 속에서 건강하게 먹고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분이 실제로 그거를 행동에 옮겼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살고 있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한 거예요. 이럴 바에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아직도,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결국은 T세포가 그분의 T세포는 그 이식받은 다른 사람의 장기에 대한 면역 인내가 생긴 거예요. 그 유전자를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난 것이 인터뷰한 것이 1990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1990년이고 지금 2020년, 21년이니까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분이 이제 은퇴를 했을 텐데, 그분 나이가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간 이식 수술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수술인데, 아직도 간 이식 수술을 직접 하지는 않겠고, 그분이 지금 무슨 그냥 은퇴하고 쉬고 놀까, 아직도 무언가를 하고 계실까 하고 탁 찾아봤어요. 구글 들어가면 다 나왔 이름 치면 나오죠. 닥터 돔 토마스 스타스 탁 치니까. 이야, 이분이 무슨 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분이 하고 있는 일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 간 이식 수술을 해준 환자들이 그 면역 억제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 참 마음 아프다 그랬잖아요, 저한테. 이분이 은퇴하고 난 뒤에, 이제 수술은 직접 안 하지만,
간 이식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일단은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돼. 아시겠죠? 그저 먹고 이제 그런데 이제 부작용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그 중에 부작용이 심한 사람들을 면역 억제제를 어떻게 끊을 수 있나를 연구를 하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면역 억제제를 쓰면서 최소한도 줄여, 약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살짝 끊어. 끊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조심해야죠. 그렇죠?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 T세포가 또, 간을 공격할 테니까. 그래서 T세포가 간을 공격하는 기미가 보이면 다시 면역 억제들도 살짝 올려. 그래가지고 아주 그 밀착. 그래서 피검사를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면역 억제제 약을 어떻게 점점 줄여가면서 T세포가 인내를 어떻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약 한 45%의 성공을 거두고 있대요. 와, 근데 이제 그분의 그 치료를 받으려면 거기서 피츠버그에서 살아야지.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살면서 한 1년 내지 2년 계속 그분한테 왔다 갔다 댕기면서 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 받고 그래도 성공률이 상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장기식을 받았어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일단 면역 억제제를 써 가면서 뉴 스타트를 잘 하고 있으면 뉴 스타트를 잘 하고 있다는 말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기를 잘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내를 잘 할까? 인내를 잘 하려면 뭐가 많아야 돼? 사랑이 많아야 인내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제가 인내를 많이 하고 삽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많이 배우고 깨닫고 그러면 이건 제 경험이에요. 인내가 잘 돼요. 뭐 옛날 같은 성질 같아서 뭐야 먹었지 했을 텐데 이제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뭐 인내하는 것도 그렇게 고통스럽지도 않고 재밌어.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재밌어 보이죠? 예, 그래요. 그래. 그래서 이 뉴 스타트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점점 깨닫고 배우고 해서 내 마음 속에 내부에 자꾸 쌓으면 그게 내공이 쌓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유전자들이 힘을 받아서 유전자들이 잘 작동하고 그러면서 내 몸도 인내심이 아주 강해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디 뭐 긁히고 다치고 그래도요. 뭐 염증도 별로 안 생기고 금방 나버리고 예. 네. 아주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의 희망을 거십시오.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희망을 거시고 뉴 스타트로 그 생기로 생명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